첫째로 가볼 곳은 백마강 억새단지입니다. 처음에 백마강 억새단지를 찾아가보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탄이 쏟아져 나올 만큼 너무나도 넓은 억새단지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넓은 곳에 억새가 많이 피어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시점에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서 예쁜 그림을 담아오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의 억새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억새들 위에서 은빛 물결을 보고 싶었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억새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화려한 눈빛 물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억새단지가 워낙 넓어서 아직도 방문해도 충분한 눈빛 물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넓은 부지에 이 억새단지를 부여해 방문하신다면 저는 꼭 한 번은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부여의 성흥산성인데요. 부여 성흥산성은 부여를 방문했을 때 절대 빼놓고 갈 수 없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이 위에 사랑나무 때문입니다. 먼저 성흥산성은 차로 방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으니까 운전하실 때 꼭 유의해야 하신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하고 성흥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대략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성흥산성의 사랑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나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사랑나무에서 사진을 찍고 이 사랑나무를 뒤집어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맞추게 되면 하트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서 포즈를 취하면 위 사진과 같은 아주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나무가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부여에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여에 오셨다면 이 사랑나무 인생샷 꼭 한 번은 남겨보시고 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여에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소상성과 낙하암입니다. 부여 시내에 있는 부소상성은 그렇게 방문하기 어렵진 않은 곳인데요. 이곳은 단풍 시즌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부소산성을 어느 정도는 걸으면서 즐겨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심 먹고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낙하암까지 저는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낙하암에서 봤던 풍경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굳이 낙하암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소상성 주변을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돌아다니시면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부여 시내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무량사인데요. 주변 산에 단풍이 가득 들고 있는 시점에 방문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 속에서 무량사가 있었습니다. 무량사 안쪽은 역시나 너무나도 조용하고 걷기에도 좋았는데요. 배경으로 보이는 단풍들과 무량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저는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곳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드라마까지 촬영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용한 단풍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무량사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을에는 왠지 부여를 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과 어울리는 여행지가 부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얼마 남지 않고 겨울이 곧 찾아오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이 부여를 방문하셔서 마지막 가을 여행을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